4대가 한 집에 살면서 이웃들의 화목에도 앞장을 서는 그런 모범 효도 가족이 있어서 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동문화방송의 보도입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는 옛말처럼 애웃도 어른을 공경하며 한평생을 편안하게 모시는 가정은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경상북도 안동군 와령면 주화동의 이재양 씨. 이 씨의 가정은 바로 90살의 조모와 7순의 부모, 처와 자식 등 4대가 한 집안에서 오손도손 함께 살고 있는 요즘 찾기 힘든 전통 모범 가족들입니다. 바쁜 농사일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무난 인사를 드리면 물론 아직까지 가족끼리 서로 윗어른들의 뜻 한번 저버림이 없이 효심으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해 나가니까 가정도 더 화목하고 자녀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안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마을 동장으로 일할 당시에는 해마다 사비를 들여서 마을 어른들에게 경로잔치를 베풀고 효도 관광을 보내드리는 등 온 마을의 화목과 단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사는 일이 지금 한창 자랄 나이로 자칫 그르치기 쉬운 2세들의 바른 예절과 인간 교육을 위해서도 다행이란 유 씨는 핵가족으로만 치닫으려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효의 참모습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MBC 뉴스 남달구입니다.